선거 나와서 낙선한 이후에 뭐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뭐 배우고 그래서 뭐 커피 바리스타 네 그것도 자격증도 따고요 제빵도 배우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의 관광지 또는 뭐 전통시장 이런 데 이제 많이 가서 보고 또 즐기고 되게 그런 중장비까지 아 배우실 저 생각을? 포크레인 따고 싶었어요 네싹 밀어버리시게요? 아니요 저는 혼자서도 원래 집에서나 뭐 혼자서나 잘해요 예전에 네, 짜장면도 혼자 먹으러 가고요 저는 네. 치킨도 혼자 먹으러 가요 대단하신데. 영화도 혼자 보러도 가고요 네. 근데 혼자도 잘하지만 남하고 어울리는 것도 또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70년 개띠고요 8월 달에 우리 제천에서 태어났고 의림초등학교 그리고 의림여중 나서 전천여고 우리께 혹시 그게 채택이 돼서 방송이 될까 계속 이제 듣는 거예요 오늘이나 나올까 내일이나 나올까 그래서 근데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든 시기였는데 잘 이겨냈고 그리고 그때 또 신랑을 만났어요. 제천에서 우리 신랑이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그 동창이랑 사는 거죠. 70년 개띠들. 네. 취정 질문은 솔직히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상대로 아니면 그 국장님들을 집행부 국장님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한 사안에 대해서 꿰뚫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만으로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 질문 답변을 해야 되고 문제점을 우리 짚고 그 의원의 역할은 견제와 비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견제를 할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시정 질문이 좀 의원들이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줄을 다 그래서 서셔서 어르신들이 기다려야지만 그 백신을 맞을 수가 있었어요. 예방 접종을.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그 방법을 바꾸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들어가서 생각한 게 이제 우리 어린이들 필수 예방 접종 하거든요. 그건 보건소에서 안 맞고 병원에서 맞는다는 거에 보고 아, 그 방법과 똑같이 하면 되겠다. 분산을 무슨 하는 게. 사업을 한다. 네,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 여기 용두동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반을 누가 했고, 담당자는 누구고, 그때 과장님, 그러니까 정결할, 그러니까 결재하신 분들 그 라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이력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장 때 무슨 사업을 했고, 그런 것들이 거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 자료로도 쓰고, 그리고 또 책임성도 담보되고, 그래서 예산 그때 확보 제가,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다음에 제천시 재검토 사업 추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직원 채용, 동구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 홍보상.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을 한 30%뿐이 못 짓는다는 거죠. 다못 찍고, 70%는 못 짓는 거죠. 연수시설. 근데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연수시설이에요. 의원님한테 네, 술 먹고 전화하신 분. 그래서 제가 그때 심한 회의감을 느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같은 당 시장님이었어도 이거는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할 수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 제 진정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당이 틀려서 반대했다. 주도적으로 제가 반대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굉장히 시련이 컸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뭐 당론 따라서 뭐 시행정을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시민분들이 봤을 때뭐 그런 여론몰이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당 시장이라서 이 사업이 반대가 돼서 못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무소 속으로 아 도의원 선거에 이제 제가 나왔다가 출마했다가 한 23%의 지지받고 낙선을 했죠. 23%면 무소속으로 23%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해주시는데, 네. 저는 그때 무소속인데도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갖고. 빈손역회의 원칙과 기준 없는 언론 홍보비 집행에 대하여 하셨고요. 문화예술위원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제천시 예산 편성. 야단 맞으셔야죠. 제가 가르치지 마세요. 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시장님이, 야단 맞으셔야 된다. 이래서, 그래서 제가, 저 가르치지 마시라고 네. 야단 맞을 이유 없다. 이제 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그 영상 있어요. 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시종 도지사 임기 12년 동안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서 우리 제천시는 세 번째 위상도 지금 지키지 못한다.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가서 우리 제천시를 대변해줄 확실하게 대변해줄 대변인을 뽑아야 수 없죠. 된다. 그래서 인, 사람들이 공무원 왜냐하면 인건비조차도 줄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제천시의 재정 자립도죠. 그죠? 네 그래서 예. 우리 제천시 우리 그 공직자 분의 인건비가 한 11%, 1,10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여비, 뭐 과연 알리지 않을 상황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틀리게 합니다. 판단을 틀리게 하더라도 시장이 집행하는 것에 대한 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나 봐요. 저도 이게 왜 이렇게 꼬였는지, 이 법률안이 왜 이렇게 수용들이 속에 들어가. 지금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네, 아주 후하게 드려서 한 55점 드리고 싶습니다. 만점은 얼마입니까? 이거 100점 맞추셨어요. 저는 100점 만점에 49점 드리겠습니다. 왜 49점을 드리냐면, 우리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우리 법과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본인이 맡은 그 책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1,000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49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우리 정연우 네, 교수님이세요. 세명대학교 정연우 교수님. 그, 저때 정책 토론에 토론자로 나간 거죠. 제 얘기가 시장님한테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과락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본인의 입으로 이런 시민과의 과락, 토론회 과락. 당정에 참여하는 것은 진짜 의무라고 하실 텐데, 며칠 만에 이렇게 번복하는 것은 거의 폭거 수준입니다. 기억나요? 폭거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 저는 저때 단련이 돼갖고 몇 시간 서 있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국규 시장님도 나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 단련이 돼서 괜찮으시다고. 그래서 결국은 정회를 하시죠. 초유의 거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네. 김꾸님이 시정 질문한다 이러면 거의 다 비상이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 시정 질문이 1년에 4번뿐이 못했었어요. 횟수가 제한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왜 제한을 하냐.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 해는 시기가 거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임시에 열릴 때마다 할수 있게끔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시정 그 질문 소속 과장님들은 오세요. 오셔갖고, 추가 질의가 뭐냐. 뭐, 계속 협의를 하시는 거죠. 네, 간 계속, 간도 봐야 되고.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장기 경기 침체고, 4년 동안 인구가 한 5천 명이 줄었고요. 아, 그래서 지금 지역. 그럴 때는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 안 아니요, 드셨어요? 아까 닉네임에 당찬꽃님이 있잖아요. 네. 저는, 하도 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서 그런지 네. 어지간한 일은 큰일로도 안 느껴지고요. 뭐 면사무소 가서 얘기해도 뭐안 들어줬는데.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아니고 답변도 없고. 그래서 찾아가갖고 얘기하시고 또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때 뭐를 갖다 주셨어요. 근데 뭐 갖다 주셨을 것 같으세요?
뭐 먹을 것 같아도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 할머니 그 말 그대로 정. 네네 정이. 이웃의 정. 네네 정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떡 아니었을까? 아니요 떡은 아니었고 옥수수를 이제 갖다 주셨거든요. 쪄서.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진짜 옥수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네. 어, 많이는 아니, 할머니가 이제 무거우시니까. 아이고. 그래서 저는 아니고 얘기 들어주고 바로 연락해 주는 이런 그리고 또 그분 보시기에는 내가 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 모르는 내 얘기도 들어주는구나 이래서 고마워서. 할머니가 옥수수를 쪄갖고 오셨을 아이고. 때, 아, 내가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의정활동 하는 게 누구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러고 제가 또 그 정치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강자보다는 약자 편에 서고 싶은 사람이고, 특히나 강한 사람, 강자 분들한테는 더 강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약자 분들한테는 더 약해지고, 그분들 손잡고 같이 가고 싶은, 제가 학창시절에도 친구들이 정의롭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그런, 근데 물론 장난도 많이 쳤죠. 근데 네. 정의롭고, 뭐, 오지랖 넓다 할까요? 뭐 지나가는 할머니가 뭐 이러면 가서 참여해야 되고 뭐 할머니가 뭐 길 모르거나 뭐 이러실 때는 내가 다 안내해 드려야 되고 좀 성격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가 갖다 주신 그 옥수수가 저는 그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지금도 해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제가 그 뭐 나중에도 가끔 안부 전화도 드리고 이랬는데 돌아가셨죠. 아이고. 네,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깝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의정 활동을 하나 뭐 이렇게 되면 저는 힘없는 분들의 힘이 돼 주고 또 우리 제천 시민의 다수의 의견을 또 전달하고 대신 말해 주는 그런 대변인 역할을 이제 하고 싶어요. 네. 잊지 말자 할머니의 옥수수 태어난 건 또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질들을 우리 시민분들이 좀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입니다 모르는 내 얘기도 들어주는구나 이래서 고마워서 할머니가 옥수수를 쪄갖고 오셨을 아이고. 때 아 내가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의정활동 하는 게 누구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러고 제가 또 그 정치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